순삭이라. 일단은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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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 야 몸 데미지야 이거. 언빌리버블. 한 대 맞았어. 나 한 대 맞았는데 이렇게 달았어. 몸 데미지야. 레이저 데미지. 주영 레이저 조심해. 주영 가타리나. 아니 가타리나 언제 왔어? 누가 잡혔지? 가타리나! 어느 틈에 왔어 가타리나! 역시 가타리나. 바로 베론 가자. 베론! 베론 고고! 한타 대박 났다. 빅토르 어떻게 잡겠다 했는데 가타리나가 그냥 바로 죽여줍니다. 뿅. 아니 멘탈이 아예 안 좋았어. 힐은, 쉴드는 여러분들 잡을 트위치한테 걸어야 됩니다. 트위치한테. 트위치한테 걸어서 공속 올려준 다음에 공속과 딜량을 올려주는 게 이 펑프에 있는 잔나 쉴드거든요. 그래야지. 문노한테 거는 거는 안 좋은 선택이었어요. 문노 어차피 쉴드 안 걸어도 안 죽고 딜을 올려야 되기 때문이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마더를 좀 올려야겠다. 저 괴물 자식 너무 셉니다. 수호천사 가든가. 드릇드릇 차원문? 별로 같아. 안전하게 이거 망토 가야지. 드르차 한번 갈까 했는데 아 별로 같아요. 드르차 드르차 한번 효과가 제가 왜 잔나는 드르차 한번 좀 별로 생각하냐면은 드르차 한번은 근접 캐릭이 좀 좋다 생각해. 근접 서포터나 근접 탱커들. 드르차 한번의 또 하나 효과가 드르차 한번이나 포타 근처에 있으면 이동 속도가 증가되는데 잔나는 뭐 어차피 포타 근처에 있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리를 좀 유지해야 돼가지고. 아, 뭐야 아래로 도망가네. 아우 디오스. 몰랐지. 아마 몰랐겠지만 쉔 넌 이미 죽어있다. 다만 아직 깨닫질 못했을 뿐이. 깔끔했어. 게임 캐리하러 가자. 젤리야 나는 트위치만 본다. 빅토르만 잘 봐. 빅토르 좋았어. 투대포 이 정도 거리는 괜찮아. 안 써도 돼. 에어포 탈진 탈진 빅토르 탈진. 빅코인 넌 죽었다 이미. 에어폰! 오이씨! Fucking! 나만놀이잖아. 우물우물이 멸부상기 팬가 감사합니다. 야 이 변태가면 팬티가면 이 승리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팬티가면을 보고 있다니. 하지만 나를 잡아왔자 게임은 변하지 않는다. 상대가 너무 나빴다. 깔끔한 캐리어. 새로우신 분들 추천해주시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땡큐. 좋았어. 까지만 사리 몇 분 두 개 고마워요. 마지막 그 파회 롤은 진짜 지고 있다가 이기면은 쌍욕이 난무하다고 바로 형동생 되는 게 롤입니다. 마치 저거랑 비슷해. 남자들의 따뜻한 술자리. 술자리랑 비슷합니다. 이기면은 술자리고 지면은 그냥 싸우는 거지. 이기면은 술자리처럼 그냥 화해하는 거예요. 진짜 사회 현대판 술자리의 약소판 게임이 바로 롤이죠. 이기면은 야 이 개응응 멍멍이 같은 놈아 이 고양이 같은 놈아 이 알리스타 같은 놈아 하다가 이 게임을 이기면은
아 역시 너는 초면 좀 그랬지만 역시 넌 멋진 놈이었어 하면서 너도 좀 괜찮더라 다음에 또 만나자 하면서 다음에 만나면 욕하진 않나? 욕한나? 아이씨 혀가 꼬였어 욕하지마 이런 식으로 아무튼 매우 술자리 같은 게임이지